나온다. 오늘은 약품이나 좀 정리해라. 응? 네. 에이, 좋다. 더욱 내려가. 굉장히 딱정임도 코리안 타임이요? 다방에서 몇 시간 기다리게 하는 거요? 그런데 네. 송도는 가는 거요? 안 가는 거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막 가는 길.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 오늘은 밤 늦게 돌아올 테니. 알았어? 네, 응? 선생님. 응? 저희들과 약속은? 오라, 깜빡이자. 홍 선생. 예. 내가 좋은 것을 보여드릴게. 잠깐만. 자. 선생님. 오, 문학문이야. 그래, 좀 어때? 아니, 아유. 선생님, 죽겠어요. 이팔 통증 죽었어야 하나. 아유. 늙은이만 죽으란 법 있나? 조금 더 낫진 않고, 더 심해간 거니, 약이 국산품 약이 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젠장, 결국엔 병이라고 늙겠네, 그려. 병을 약으로만 고치는 게 틀린 일이야. 자, 누워보게. 이상은 나단 이가 터지겠는데. 예? 이가 터져요? 응? 빵꾸나무 외과에 가서 떼우면 되지 않죠. 병을 절대로 길러놓고 지금 와서 걱정한 데는 뭘 하나. 선생님,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꼭 좀 고쳐주세요. 돈? 자네 병은 돈 때문에 자꾸 악해졌는. 많이 먹은 게 낫지 않지. 밥은 보리를 3알 넣어서 방그릇. 반찬은 비스비에 된장만 먹으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걸 먹고 어떻게 살아요? 못 먹어서 정나지. 잘 먹어서 정나는 법이 어딨어. 된장.
뭐 이래 한번 시도해볼까? 네? 또요? 박간호원. 네? 부람씨 이세죠? 네. 들어가십시오. 자, 저리 안으로. 우리가 있는 집 자식 같이 보이는데? 한미무역회사 사장, 큰아들이야. 큰아들이고, 큰아들이고 간에 어서 사세히 살아. 미안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 자네는 또 웬일인가? 위가 아파서요. 몹시 수식을 쓰려서요. 오늘은 전국 위 아픈 날인가? 자, 좀 들어오보지. 여보게, 내 배도 좀 봐주게. 네? 배고파 죽겠네. 반대라니요? 아니 이번엔 위가 오므라들었나? 위학장과 반대니까 이 흡수증이라고 할까? 그런 점도 있습니까 선생님? 결국 예양 섭취가 적거나 위가 활동을 너무 심하면 진한민들은 죄다 그 병에 걸렸겠군. 예양만 충분히 섭취한다면 자연이 낫겠는데 지금 제 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요. 아, 참 오래간만인데. 두 분은 잘 아시는 사이로. 아다 분이겠습니까? 대학 동창이랍니다. 동창? 예. 예. 좋을 수가 있지. 좋을 수 아니요? 딱 저리 앉아. 네. 예. 예. 내 명령대로만 하면 꼭 나갈 수 있겠는데 실행할 수 있을까? 물론 하지요. 병만 나는다면 무슨 시에도 하겠습니다. 다들 확실히 동의했겠다. 네. 네. 자네는 너무 많이 잘 먹어서 이가 늘어날 때로는 나 위협적이다. 또 자네는 너무 못 먹어서 예양 부족으로 이 흡수증이 두 사람의 당관직을 바꾸도록 해볼까? 그건 참 좋은 치료법이요. 아니, 이 사람 집과 우리 집을 바꿔요? 원래 끊어서 우주일 동안만 생활 양식을 바꾸라는 말세. 바꾸려면 영 바꾸지. 사회학적 치료법이 때로는 큰 효과를 내거든. 그 집 환경 속에 들어가서 똑같은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소. 두 분의 일상 생활에 사람만 바꾸는 말씀이죠.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겠지만 내가 큰일이야. 그렇지만 병은 꼭 낫겠죠? 주위 사람은 엄수하겠지? 물론이죠. 예. 첫째로 우주일 동안 절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지 말 것. 둘째, 외박, 아니 외식하지 말 것. 셋째, 그 집 가풍에 절대 복종할 것. 넷째, 돈과 물건은 하나도 가져가지 말 것. 다섯째, 알았나? 알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미리 잘 설명하고 곧 실행하도록 하고 병이 났거든 한 잔 독특히 사야 해. 그때 나도 빼면 안 돼요. 이 사람. 예. 그래. 가족들은 다 무사한가? 응. 아버지는 납치돼 가시고 아우는 전사했지. 나도 출전했다가
부상한 당했지만은 간신히 병신은 면하심일. 뭐라고 했나? 난 중학교 교편을 잡고 있지만 어디 생활이 돼야 말이지. 어디 담배값이나 되겠나? 참, 집을 가르쳐줘야지. 어. 350번지야. 바로 저기 방송국 뒤 반자집 편일. 내가 아까 말하던 그 근처에 와서 제일 큰 야옥집만 찾게. 응. 친구도 오겠구나. 오늘 같은 날은 쌀을 좀 더 넣고 어디란 거. 우리가 먹는 대로 꼭 같이 하는 것도 상관없어. 부잣집 아들이 이런 도리죽을 먹겠니? 안 먹으면 그만이죠 뭐. 예, 그 다 떨어진 걸 어디 신겠니? 키우면 한 달은 더 신겠어요. 아저씨는 한 달 똑같은 노래만 부르세요?
아니요. 이 밖에도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는 다 부를 줄 안다. 가수들의 노래라니요? 한번 들어보실려? 그럼 먼저 고복수 노래를 불러볼까? 네, 들으세요. 이번에는 그 남수지 아시죠? 네. 꽃들이가 버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네요 눈물의 시절이 많은 지난 살이 서름도 많은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지요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니 이별에 부탁한 거자 이번에는 신라의 달밤 지나가는 나와서네요 고마자 말 멈추어다 고고요 왼쪽을 기다려 고고무산 기술 잘했어 아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열두 가지 재주 가진 놈이 밥 먹을 재주 없다는 게 바로 이거지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가세요. 예. 이봐, 정신 차려. 우는 모양으로 달고 다니나? 잠깐 실례합니다. 저 김명환 사람의 학고방이 어느 집인지 아세요? 판자집이면 판자집이지 학고방이 뭐예요? 그렇게 화할 거 없지 않소? 좀 가르쳐 주시오. 누구신지 그러세요? 이 집이에요. 예? 실례지만 오빠 대신 오신 분이 아니세요? 네, 나의 이분 아비옵시다. 아니, 판자집인가요? 예, 정호가. 뭐 때문에 그러니? 이분이 바로 오빠가 말하신 이분 아씨예요. 어, 그래? 그럼 저 방으로 좀 들어가시지. 명호한테서 얘긴 다 들었네. 명호는 어머니시군요. 안녕하세요. 명호하고 친구라니 참 반갑네. 얘가 바로 명호 동생일세. 예, 그러세요? 어서 들어가시죠. 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다니 어디를? 잠깐만. 네가 공연히 입 다툼으로더니 오빠 챙기긴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있겠니? 그럼 이따 저녁 8시. 오케이. 저 실례합니다. 여기가 이분암 시댁인가요? 그렇. 덕순아. 덕순아. 벌써 오세요? 오빠는 가셨니? 네, 조금 전에. 대신 오신 데는 분은 오셨니? 아니요. 뭘 또 사오셨어요? 화장품이다. 아이, 예쁘기도 해라. 새로 나온 화장품인데 냄새 좋지? 이건 미제예요? 그건 블라우스 코치군요. 아가씨, 응? 경대위 남은 건 줘주세요. 네? 그래, 가져라. 여보십시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내놔 봐봐요. 어? 이런, 내가 장사꾼인 줄 아는 거네요. 장사꾼이 아니올시다. 누구를 찾으시죠? 난 김명환 사람이올시다. 네? 정말 미스터 김이십니까? 네. 정말 오빠 친구 미스터 김이란 말이죠? 네. 내가 왜 온 줄이나 아십니까? 네. 오빠한테서 듣기는 들었어요. 그럼 들어오세요. 네. 앉으시죠. 네. 댁은 어디시죠? 방송국 뒤 산동열시다. 그럼 학고방? 판잣집이죠. 판잣집하고 학고방하고 다른가요? 모르겠어. 난 또 다르다고. 오빠가 편히 쉴 방이나 있나요? 모르겠어. 오빠는 일이 까다로워서 고기 반찬 없이는 밥을 먹다 주시는데. 물론 먹도록 해주시겠죠? 모르겠어. 혹 흐뭇한 음식을 잡수시고 병이 더해지진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강 해두시구려.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렇게 화낼 거예요 없잖아요? 판잣집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살지. 당신 같은 분네들은 못 살 것이죠. 미안합니다. 그런 말씀 안 물어볼 테니 가시지 마세요. 서로 병을 고쳐야 하잖아요. 저 목욕물이 더웠으니 우선 목욕부터 하시고 식사를 하시죠.
당신들이나 때를 베끼시지요? 때를요? 그렇. 거죽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훨씬 때가 벗어지니까요. 예? 뭣이 그리 웃어요? 때를 웃어 죽겠네. 이럴 줄았어. 역시 내 집이 제일이야. 다녀왔습니다. 어, 잘 왔네. 근사하도 저녁 준비가 다 됐는데 가서 방으로 들어가세. 네. 어서. 어서 들어오게. 어디 다치진 않았나? 벽이 무너지진 않았나요? 어서 들어오게. 이리 안 깨나?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앉겠나? 이런 집이라고 구들짝 내려앉겠나? 보리 죽일 때 맛은 없지만 좀 같이 드세요.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왜 맛이 없어 못 먹겠나? 사람이 먹는 겁니다. 저래 가지고 어떻게 비용을 보시려고 그러나? 난 가야겠어. 선생님이 가시면 우리 집 대리님도 오시게 되잖아요. 서로 평도 먹고 싶으려고. 우리 집 아가씨는 좀 거만하고 건방지긴 해도 마음씨는 고와요. 그건 나한테 상관없는 일이야. 자, 가세요. 하루만 지내보시면 아실 텐데요, 뭘. 전들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요, 약속을 했다면서. 약속이야, 다시 오면 되지 않아요, 뭐. 누추하고 군대 거더라도 참어야지. 아, 기운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닌가. 가세.
차는 없지만 많이 잡으세요. 녀석이 이런 음식만 과식하니까 비용이 날 수밖에. 내 위석이 깜짝 놀라겠구나. 아무것도 없지만 많이 잤어요. 아이, 천천히 잤으시지 않고 대대 병나겠어요. 우리 명호는 잘 먹을 텐데 자네는 그렇게 먹질 못하니 어떡하나. 그런 걸 잡수고 어떻게 견디세요? 그러니까 우리 명호가 비행이 날 수밖에. 고기 한 그릇 얼마 한다고 그러세요? 양담배 두어가 만사 피우시면 될 텐데. 그래. 그러니까 자네도 비행이 생겼지. 예? 날 들어요? 오빠가 하는 일은 다 해주셔야죠.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가마자 자네 부연이 하도 선생님이 아닌가? 네. 아, 그러세요? 함께 앉아. 네. 도남의 친구라게 누군가 했네 그래. 판자집에서 고생을 한다지? 네. 이 세상은 부처님처럼 살아봤댔자 누가 알아준 놈 있나? 자네도 약간 재주를 좀 물어보게. 재주라니요? 요새 유행인 사바사바 말일세.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하지. 선생님. 부연아, 잘 있었니? 네. 아버지, 선생님이 병이 나셨다고 생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오냐, 선생님 병은 곧 나을 때다.
여기 계시는 동안 무엇이든지 사약 말고 청해주세요. 네. 그럼 2주일 동안 푹 쉬어보고 원기를 좀 돋워보게. 감사합니다. 그 안 먹은 죽을랑은 저 손만에 얹어두어라. 응? 네. 나 저녁 예배 좀 보고 오마. 네. 왜 반만 길어 왔어요? 다 쏟아졌습니다. 부남 씨. 오빠는 식구의 장작을 빌리시는데요? 예? 장작도요? 오빠의 일과를 다 하시기로 약속되지 않았어요? 좀 부탁합니다. 도끼를 똑 바로 들고 내려쳐보세요. 좀 더 올리세요.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빌리신 거야, 없어요? 없는데요. 네가 저에게 걸렸군. 오빠는 식구에 댄스를 하시는데요. 댄스요? 그럼요. 영어신 오빠 꼭 같은 생활을 해야 병이 났잖아요. 이백은 요리집에다 다방에다 댄스홀까지 겸하셨군요. 어허이. 그게 나쁜가요? 아니요. 외국에 온 것 같아서 말입니다. 국민 문화도 높아가야 되잖아요. 참, 인수하실 줄 아세요? 모릅니다. 좀 가르쳐 주시죠. 아니, 댄스를 모르시다니요? 구식 선생님이신데? 저는 구식을 좋아합니다. 자, 일어나세요. 벌써?
저 하라는 대로 따라왔어요? 네. 이 왼발부터. 이러고도 꼭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럼요. 나젠 실례했습니다. 이분 누구지? 오빠 친구예요. 두 분 인사하시죠? 나 최영근이. 이 미자 씨하고는 약혼한 사이. 오, 그러십니까? 나 김명월 씨다. 미스터 김은 아주 춤을 잘 추시던데. 잘 추지요. 네? 영화 구경 가실까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폭풍이 나가실까? 오늘은 가고 싶지 않아요. 웬만하면 잠깐 다녀오시죠. 오늘은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으니 그냥 돌아가 주세요. 미안합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합니다. 아니요. 춤을 더 추시겠어요? 오늘은 그만 춥시다. 오빠 생활은 영화 구경이나 춤추러 가셔서 늦게 돌아오시는데 어떡하시죠? 그렇게 똑같이는 곤란한데요? 그런 건 걸레나시죠? 어떻게 더 신으세요? 보름을 더 신겠어요. 치, 양말 장수 다 굶어 죽겠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양말을 보름씩만 더 신어보세요. 전국의 소비 재량이 얼마나 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으면 또 있는 채 하는 것이 탈이에요. 저분은 누구십니까? 납치에 가신 아버지세요. 어디서 들려오는 바이올린 소리일까? 반듯이만 있는 동네라고 조금도 무시하지 마세요. 이 동네에는 가난한 예술가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아세요?
예, 네가 올 것 같구나. 저 사람은 밖에서도 못 재우고 어디서 재운단 말이냐. 참 제법이롭나. 여보게, 어서 들어와 자게. 네. 또 맞췄나? 여기가 오빠 자리예요. 여기서. 이거 입고 주무세요. 선생님, 잠옷 있어요? 응.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지, 양복 한 벌 맞춰야죠. 올해는 핸드백도식이 달라졌지. 그리고 저 파티 회비도 많은 파라솔도 대비해야죠. 여하튼 대합 10만 원만 주세요. 네? 방법 자판이라구나. 무슨 돈 있다고 그러니? 아버지는 돈도 따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글쎄, 10만 원, 10만 원. 너는 도대체 어떡할 작정이냐? 2-3일로 꼭 주세요. 아버지 요리집에 한번 가시는 것만 참으시면 되잖아요. 꼭이요.
예, 그래도 모르니. 쥐가 죽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쥐네도 여간 큰 쥐가 아니에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댁에 계셨군요. 사장님은 찾아다니라고 발이 다 부풀었습니다. 공일날도 쉬지 않고 공문을 보다니 그거 참 기특한데? 아, 우리 집에게 공일날이 어디 있습니까? 관청에는 이제 일회를 없애야겠군, 그래. 사장님 회사의 장부를 보니까 3개월 동안의 매상고가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도저히 신용할 수 없습니다. 이중장부로 오시면 인정과세를 하는 수밖에 없죠. 전국 무역상이 죄다 서류를 맞는 파인데 우리 회사라고 먼저 뼈치만 수가 있겠소? 증거서류가 있습니다. 예. 됐다. 별도로 좀 달라면 그야 맨들 목소리 한 이상 허나 내가 무슨 탈수야 했겠소? 아버지! 잠깐만! 잠깐 기다리시오. 예. 일전에 약속한 10만 원, 오늘 꼭 주세요. 10만 원, 무슨 10만 원이냐?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이나 벌면서 그까지 10만 원이 문제예요? 한 달에 매상고가 100만 원도 못 드는데 집안 망하겠다. 10만 원은 안 주시려고 아버지는 자꾸 거짓말만 하시네. 접대도 비례장사 하셔서 600만 원 벌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서 주세요. 바보 같은 소리 마라. 소란대고 코풀기로군. 한 달 평균 고정 수입이 200만 원이니까 3개월이면 600만 원. 비료 매매 순이익이 600만 원. 도화 1,200만 원이라. 뭐 이 정도로 과세해도 괜찮겠군.
사장님, 이제 다 알았습니다. 저 회사로 고지서를 보낼 테니까 부탁합니다. 응? 안녕히 계십시오. 어, 저... 아차, 그랬구나. 벌써 예배를 마쳤어요? 어냐, 그 사람은 어디 갔니? 방에 있어요. 어. 다녀오셨어요? 어. 아직 덜 말랐어요. 입고 말이죠, 뭐. 그렇게 급하세요? 이젠 정말 선수가 되셨군요. 저 혹시? 네? 송도 해수욕장에 안 가시겠습니까? 가시고 싶지는 혼자 갔다 왔어요. 한번 가보고 싶군요. 미안하지만 빨래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배금 나온 양말 한 클레 드릴까요? 열을 더 신겠습니다. 왜 얼굴만 자꾸 보세요?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누나, 왜 퉁퉁 부었어? 듣기시죠? 이 자식, 왜 집에도 나쁘세요? 아니, 부연이 너는 안에 들어가 있어. 선생님, 동방 가시겠어요? 송도요? 응? 혼자 가시죠. 왜요? 늦잠이나 자고 잠만 먹고 춤이나 추러 다니고 송도로 놀러만 다니는 것이 이게 미자식 생활의 전부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라니? 이 자식은 자신의 생활 전부를 뜯어고쳐야 됩니다. 미자식. 어서 오세요. 송도 갑시다, 미자식. 송도? 네. 혼자 갔어요. 아니, 자동차 타고 한 바퀴 부을 돌아오시면 될 텐데 뭘 그러십니까? 케이크 밥 먹고 숨이나 쉬고 자동차 타고 송도만 놀러 다니는 것이
영근 씨 생활의 전부입니까? 예? 뭐라고요? 영근 씨는 영근 씨 마음을 좀 뜯어 고쳐야 해요. 미자 씨. 미자 씨. 얘 왜 이러시오? 앉으시오. 다 오시겠어. 아까는 폭리 안 했어요. 뭐가요? 사실 그분은 아버지의 사업상 더 약한 사람인데 제가 아버지 때문에 희생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참, 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세요. 선생님, 네. 회원 질투를 하세요? 네. 이 자신은요? 저는 사회자 때문에. 오, 현대여서의 수용을 못하시다니. 진짜 구식이로군요. 센스 대신에 수영 가르쳐주세요. 네? 인생 당장은 그만둬요. 왜요? 오늘이 2주일이니 내일은 돌아가셔야죠. 벌써 2주일? 세월 가는 줄 모르시나 보죠? 부남시병도 다 나는 것 같아요. 나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졌군요. 그리고 동욱씨 집 생활이 참 마음에 들어요. 더 계시면 오빠와 같은 위협수증이 걸려요. 그렇지만 집에 가서 또 유학장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땐 또 오세요. 정옥 씨. 박사한테 말해서 며칠 더 집에 계시도록 하겠어요. 왜요? 선생님이 집에 계시니까 정말 돈이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한군이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이젠 제 병도 다 났으니까 가봐야죠. 선생님이 안 계시면 쓸수 있을 것만 같아요. 오늘이 만기니까 김 박사와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댁에 가셔서 또 이 격수 된 걸리면 어떡해요? 그땐 또 오죠. 자, 진작 또 속았구나. 속았다는 게 인간 사회라니까. 분한 시름 놓쳤다. 가만 있자. 오늘은 토요일이겠다. 아, 이렇게. 아, 여보시오. 그 이분한 시댁이요? 뭐요? 형무소? 어? 실례했습니다. 응? 네. 왜 그러세요? 몰라요. 이자씨. 이영아씨.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그래? 자, 여보세요? 아, 이 자식. 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어머, 사장이 도와줬어요. 도와줘서? 그거 다행이군. 어떡하죠? 야, 사회학적 지도보는 안 되지. 어? 네? 여보세요? 우리 협조요. 여보세요? 어떻게 보내야지? 아, 아니야. 그거는 심리학적 기록보로 고쳐. 하여간 내일이 두지일 테니까 내 병원 한번 오도록 보내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투사 기자들이 사회학적 치료법과 로맨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달라고 아주 통화를 해서 전화 주겠어요. 아닐 땐 거칠게 연기 날라고. 응? 공정훈아, 요것은 다시 산날 길이 없어. 어, 또 시위했군. 그럼 다들 안부나 전해줘. 네, 네. 여보게, 요거 한 점만 불러. 안 된다니까. 아니, 요거 한 점만 불러. 안 돼, 아니, 요거 한 점, 안 돼. 요거 한 점만 불러. 안 돼, 안 돼. 저 혹시 나 정말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처음 오실 때는 하루도 못 계실 것 같더니 이제 판잣집이 정이 드셨나 보죠? 정이 든 것은 판잣집이 아니라 정옥씨지요. 그렇게 쉽게 정이 드나요? 내가 2주일 동안 내가 부르고 돈이 있었더라면 아마 정이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저를 좋아하시다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옥씨, 소박하고 솔직한 정옥씨, 나는 정말 정옥씨를 사랑합니다. 어머니와 오빠의 손락 없이는? 어머니와 오빠는 내가 맞죠. 정옥씨. 이게 무슨 짓거리냐? 응? 난 지커겠으리. 떡 들어오지 못할까? 당장 자네 집으로 돌아가게. 자네 비용은 낫겠지만 이러다가 내 딸 비용 나겠네. 꿈을 깬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명호 씨 하시는 일이 대다 그릇된 예의로만 알고 포옹망스러웠는데
나 역시 미자 씨의 행동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참 불리게 했죠. 인제 밑에 하세요? 아니요. 아직 조금 점수가 모자라는데요. 꼭 만점은 따도록 노력하겠어요. 아직 미자 씨는 많은 용돈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명호 씨와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왜요? 꿈을 깼으니까요. 그리고 저 대구로 가시는 것을 연기할 수 없어요? 그건 안 되죠. 미자 씨. 응? 미자야. 좀 들어오느라. 절대로 안 돼. 영근이와 약혼은 파괴할 수가 없어. 싫어요, 아버지. 이 예비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안 돼. 제가 먼저 믿겠어요. 오셨지? 이 자식. 조용히 말해요. 도대체 웬일이요? 조용조용이라니. 이 불효 막심한 자식. 일어나셨어요? 엄마, 한밤에 한잔 날리셨나봐. 어젯밤 그 일정. 아이, 아가씨도 그렇게도 깨가 없으세요? 깨라니, 무슨 좋은 수가 있니? 연극을 한바탕 하시죠. 연극? 응. 할 테니 어서 갔다 오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게 올라갑니다. 이게 웬일이냐? 미자야, 자식아, 미자야, 어휴, 미자야. 미자, 시원하시죠? 이처럼 능가다, 독약을 먹다니. 아이고, 이 일 어쩌나. 어휴, 이 자식, 이게 웬일이세요? 네? 동명병 안에 전화를 걸어라. 자식. 빨리, 빨리. 네. 아니, 뭐, 아이고, 이 아이가. 아니. 여보. 뭐. 아이고. 미자야. 아니, 예, 아가. 미자야. 여보. 이게 웬일이에요? 의사가 어떻게 됐니? 아이고. 미자야. 이리 오잖아. 아이고. 미자야. 조금 좀 다려라. 미자씨. 의사가 곧 올 테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다들 대대장. 아버지도 미워하시는데 살아서 못해. 그게 무슨 말씀이야, 이자식. 난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독약! 독약! 간호원! 간호원! 김박사! 간호원! 간호원들은 다들 외출해서. 아니야, 독약이야, 독약! 독약은 뭐지더라? 인자가 독약이야. 인자가 독약? 뭐지, 어쩌고 있지? 여보시오. 여보쇼, 안다니에요. 크게 하쇼. 몇 분이나 견해서 뭐, 80분? 순재, 알겠어. 꼭 가겠어. 간호원! 간호원! 간호원은 왜 출해? 미자야, 무슨 말인 다 들어줄 테니 정신만 차려라. 도대체 당신이 너무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아니오. 이런 건 예미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요? 당신이 용군인지 뭔지 그 사람하고 괴로울 시킨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이 꼴이죠. 여보, 명호하고 괴로울 시키신다고 왜 말을 못해요? 뭐냐, 이자야. 명호도 여기 있다. 결혼시키고 말고. 인생 죽도 먹기 싫어졌을 테니 오늘로 당장 돌아가게. 가라고 하시면 가게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저 옥시와 결혼하겠습니다. 결혼? 부잣집 자식들은 뚝딱 하면은 남의 새끼들에다 신세만 젖어놓고 휙 차버린다지? 그런 말 그만두게. 정말 믿어주세요. 저는 저 옥시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결심입니다. 행복? 아, 돈으로 행복 사나? 허구마는 새끼에 왜 해필 우리 정옥인가? 저 옥시도 어머니만 승낙하신다면. 일찍 기분으로 하는 소리를 척고 질고 정신 차려라. 못 올라가려면 쳐다도 보지 말랬다. 절대로 믿어주세요, 어머니. 정옥씨도 안 주시면 평생 이 집에서 안 떠나가겠습니다. 요새 산 애들은 혼인을 하고도 대길로 통차기가 일순데 어떻게 사느라고 믿겠나?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꼭 믿어주세요. 우선 자네 부모님 생각도 없고 명호 의사도 모르고서야 나로서 나 혼자 뭐라고 말하나? 그건 문제 없습니다. 저 혹시 식사를 끝마치고 집으로 갑시다. 명호도 만나고 아버님 어머님께 인사도 드릴 겸. 다들 밖으로 나와 계시오. 절대 조용해야 하니까. 진장. 네. 예, 명호는 잠깐 남아서 손을 좀 빌주게. 네.
장사를 넣을 테니 판을 잡아주게. 어, 혼자가 이래 죄서나. 팔보다 양쪽 손을 꼭 잡아주게. 선생님, 응? 아버지가 우리들 결혼을 반대해서 침묵했어요. 그래, 효과를 좀 봤나? 네, 걱정 없어요. 제가 낳기만 하면 아버지가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으친다 그랬어요. 이건 연극적 치료도 그러구나. 이대로 가만히 누우세요. 내가 또 아버지를 치료할 테니까. 선생님, 응? 감사합니다. 응. 한 잔 뚝뚝이 살려서라고 간호나 잘하게. 에이, 좋다. 이 자식. 살겠어, 김 선생님. 생명 겨우 별 이상 없겠습니다만 정신 타격을 몹시 받은 모양인데요. 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신이 돌아서면 무슨 안심을 시키시고 무슨 소원이든지 절대 다 들어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제발 하겠습니다. 제발. 네. 된장, 아 이런 데게 금이 없겠습니까? 옥이 없겠습니까? 많이. 밖에 대리님이 오세요. 뭐? 대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너라. 들어오시죠. 여보. 아버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냐. 아유, 김 선생님 오셨군요. 그래, 병은 다 나았지? 네. 덕분에 아주 완치했습니다. 그거 다 해, 이건.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래가면 악순 한번. 젠장. 아니. 아버님, 저 명옥은 어머니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명아 너무 길기져서 죄송합니다. 온 별 말씀을 쌓았습니다. 우리 부남이가 얼마나 속을 태웠습니까. 아버님, 명옥은 누이 동생입니다. 오, 그래? 동생이군. 그래, 우리 안전한데. 아니, 명옥은 어디 나갔습니까? 저, 김 박사. 네? 응? 응? 잠깐만. 저 어서 앉으십시오. 네. 오, 부남이. 그간 잘 있었나? 응. 오빠 왔어? 웬일이냐, 미자야. 오빠?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구나. 어찌된 셈이냐? 절대 비밀이에요, 오빠. 우리 연극했어. 무슨 연극? 우리 결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 그동안 변화가 많았군, 그래. 아, 참. 어머님과 정옥 씨도 같이 왔네. 어디 계셔? 응접실에. 오. 아, 명호. 응? 나, 정옥 씨와 결혼하겠네. 오? 자네도 변화가 많았군, 그래. 나도. 미자야, 좀 어떠냐? 아버지. 응? 아버님. 응? 저 명호 동생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뭐? 아버지. 응? 저는 아빠 생각에 절대 찬성이에요. 너희들이 좋다느냐? 나도 별 의의는 없다마는. 제발 약만 먹지 말아다오.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버님께서 여러분 앞에 발표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앞에 특별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남이와 묘동생 정옥이와 약혼을 선언하며 아울러 묘군과 내 딸 미자와 약혼을 승낙하겠습니다. 승낙해 주시겠습니까? 어머니,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남매지간에 서로서로 결혼하는 법이 어디 있어? 나는 내 아들이 급하니 대개 따님 보통 주시오. 나도 딸보다는 내 아들이 더 급하니 대기 따님을 먼저 주시오. 아닙니다. 대기 아드님도 급하지만 내 아들이 더 급합니다. 아니죠. 대기 아들도 급하지만은 우리 아들도 급합니다. 그렇지 미자야. 네가 다려내라. 오빠가 다녀말면 되지 않아요? 경호가 내가 그만두지. 아니에요 오빠. 제가 그만두면 되잖아요. 허, 야단 났군. 다들 내 말 좀 들어주시오. 두 사람이 다 그만두면 네 사람이 다 실망하게 되니까 그것은 객들한테 또 독약 먹을 환자가 한꺼번에 내시게 되니 그것도 내게는 책임이 중요한 일이오. 여러분, 그러니까 캐캐 묵은 구습은 집어치고 도덕상으로 보나 윤리상으로 보나 아무 상관없는 일에 얽매이지 말고 이 두 쌍을 한꺼번에 결혼시키도록 하면은 가장 적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오. 대장, 아, 나도 동감이요. 조금 넓게. 저, 김박사, 김박사, 녹색소. 자. 자. 하나, 둘, 셋. 미안합니다. 저, 이번에 진짜로 주십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